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전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세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저번 집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돈을 받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는 제가 계속해서 화가 나 있었지만, 갑자기 그때 술 먹고 찍고 나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본질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한 본질은 일단 내 돈을 일단 다 받는 거다. 얘네들이 뭐 이자를 얼마 쳐서 주겠다느니 어떤 거를 뭐 해주겠다느니 이런 거는 사실 부가적인 것들이고 일단 시간이 얼만큼 지나고 어떻게 되든 얘네들이 지금 잠수를 타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본질적으로 그거를 다 받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보면은 인사하고 혹시나 뭐 생각나면은 뭐 선물도 가끔 주러 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가끔 뭐 보면은 아직 커피도 사드리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서 짜증 났다 진짜 씨, 내가 왜 이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토닥토닥하고 다독이고 해서 최고 1번으로 본질적인 나의 전세 보증금을 다 받는 게 저는 1번이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깨짝깨짝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받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좀 미안해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깨짝깨짝 받아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예인 이상민 아저씨 있잖아요. 이상민 아저씨가 대출이 엄청 많이 졌는데 그 사람이 이상민 아저씨가 그 파산을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방송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모습 이런 거가 갑자기 좀 뻣뻣하고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케어를 해주니까 이상민 아저씨가 빚을 일단 다 갚아내긴 했잖아요. 맞나? 맞나? 하여튼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그 빚을 내주신 투자를 한 그거 한 사람처럼의 마음처럼 그막 국밥도 사주고 하시더라고. 그 마음처럼 그래가지고 가끔씩 사탕도 좀 드리고 뭐 인사도 하고 인사할 때마다 항상 변명을 하시긴 하십니다. 네, 항상 변명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일단 10원 한 푼이라도 받아가지고 일단 내그 수준 안에 그거를 할수 있게끔 좀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번 올 10월 달 그때쯤 되면은 그 전세 보증 그 대출이 만기가 돼요. 그래 만기가 되면은 제가 그 거기에 있는 모든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또 상환을 못 하거나 연체가 되거나 이러면 저의 피해로 올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거를 좀 상환하는데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상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최대한 상환을 하고, 만약에 내가 그때까지도 상환을 다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대출, 은행권에서 대출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로 일단 만가해를 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잘 운영을 해 나가는 거고, 그걸로 인한 그 사람들 때문에 지인 그걸로 인한 빚들은 어쨌든 민사 넣어가지고 줄지 안 줄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민사 넣어서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원금 회수를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가끔씩 불쌍한 척하면서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게 낫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오늘도 돈이 조금 입금됐고요. 그다음에 조만간에 또 보고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랑 너무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돈을 조금 받는 거를 좀 노력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 트라이를 해서 그 사람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해서 그이 상황을 넘어가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생각을 하게 된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처음에 그런 상황일 때 월세 사기나 전세 사기에 대한 그 유튜버를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실수 같은 거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 녹음 파일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녹음 파일에 집주인 아줌만지 아저씨인지한테 저기 뭐야 지금 저희 전세 사기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아줌마가 그전까지는 아줌마 같다. 아줌마가 그전까지는 그래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하시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전세 사기 이 소리 듣자마자
아니 무슨 사기를 내가 사기를 쳤다 그래 막 이 지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는 게 이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거 영상들을 이렇게 챙겨보면서. 그 다음에 요즘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분들이나 뭐 그렇고 저희 손님으로 또 가끔씩 오시는 또 변호사분이 또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쨌든 고소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민사는 나중에 걸기 위해서 지금 내용 증명이나 뭐 이런 걸 다 모아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집중해야 될 거는 원금 회수라는 본질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잘 어르고 달래서 트러블 최대한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돈을 일단 다 받는 게 입지반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좀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뭐 몸 아픈 데는 없냐 막 이런 문자도 좀 하기도 하거든요. 아주 몸이 안 아파야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 돈을 줄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부분들도 있지만 요거는 좀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랑 비슷한 피해를 받으시고 뭐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제가 지금 다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많이 들려요. 뭐 몇 억을 당했다 뭐 억을 당했다 몇 천이다 뭐 제 주변에 뭐 10억대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몇 억대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보통 그렇게 되신 분들은 보통 잠수를 보통 탔고 잠수를 탔으니까 이제 고소고발 들어가고 하는데도 돼도 쉽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요즘 뭐 부동산법이 요즘에도 계속 바뀌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제 입장에서 다 따라가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은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법은 법조인에게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근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랑 좀 얘기를 조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좀 그래도 제가 가게를 이렇게 이것저것 계약을 하는 적도 있고 집도 여러 번 이사를 당기면서 아는 부동산 분들이 생겨가지고 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는 뭐 일단 유튜브 제일 많이 찾아보고 그래도 그리고 또 근처에 또 이제 손님분이 또 변호사시기 때문에 또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문자를 좀 가끔 이렇게 미안하게도 넣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도움을 최대한 요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는 딱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뭘 물론 제가 느낄 때는 그 사람들이 월세 사기인지 전세 사기인지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워딩을 굳이 연락이 잘 되는 상황에서 그런 워딩을 써서 저 사람들의 그 뭐랄까 기세 사기 뭐 이런 거를 꺾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 돈을 받는 거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어쨌든 어르고 달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내 돈을 일단 다 받자